꿈으로 향하는 길. 글, 그림, 진수진. 안녕, 나는 꿈의 나라 여행 안내자 린다야. 꿈의 나라로 가는 지도를 본 적 있니? 아직 못 봤다고? 꿈의 나라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지. 우리 모두에게는 꿈의 나라로 향하는 지도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있지. 여행을 시작하면 네 마음속에도 지도가 살아날 거야. 내가 소개할 여행자는 쌍둥이 자매 제니와 로라야. 제니와 로라는 한나란시에 태어났지만 꿈의 나라로 향해 서로 다른 길로 여행을 떠났어. 꿈의 나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다양해. 하지만 어떤 길로 가더라도 행복을 찾아내면 그때 모두의 꿈인 꿈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지. 꿈의 나라로 향하는 갈림길에서 제니는 울퉁불퉁 자갈길로, 로라는 꼬불꼬불 흙길로 향했어. 로라,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꿈의 마을에서 만나. 반짝이는 자갈 위를 걸으며 제니가 말했어. 제니, 재미있고 즐겁게 여행하다가 꿈의 마을에서 만나. 로라도 꼬불꼬불 길로 향하며 제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먼저 울퉁불퉁 자갈길 끝에 다다른 제니는 사랑의 오두막이라는 문을 콩콩 두드렸어. 그곳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 가슴 떨리는 사랑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지. 그 시간 꼬불꼬불 흙길로 간 로라는 무수한 질문의 입구로 들어섰어. 수수께끼 폭포, 문제풀이의 동산, 정답의 바다를 건너려면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해. 로라는 척척박사 학교를 다니며 밤낮 없이 공부를 했지. 사랑의 오두막에서 예쁜 아이를 낳은 제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음 여행지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요정의 숲으로 떠났어. 제니는 요정의 숲에 사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어. 제니의 그림들 덕분에 알록달록 색으로 가득 찬 요정의 숲을 바라보며 제니는 아이들과 함께 더욱 행복했지. 로라는 무수한 질문의 입구를 벗어나 일벌레들의 리조트를 향해 걷고 있었어. 그때 마침 로라에게 운명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앞서 가던 한 남자와 첫눈에 반하게 된 거야. 로라와 남자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었지. 밤낮없이 공부만 하던 로라에게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걷는 길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었어. 하지만 사랑의 오두막과 일벌레들의 리조트로 가는 갈림길에 서자 로라는 일벌레들의 리조트를, 남자는 사랑의 오두막을 선택했지. 둘은 아쉽지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 꼭 행복을 찾아, 꿈의 나라에서 만나. 로라는 아쉽지만 밝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어. 일벌레들의 리조트에 도착한 로라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로라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며 리조트의 으뜸 일벌레가 되었지. 시간이 지나 로라는 충분한 돈을 벌었고 리조트의 가장 전망 좋은 방에서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 자, 이젠 제니와 로라의 마지막 여정이야. 제니와 로라 모두 잘 도착했을까? 여행의 안내자 나 린다가 제니와 로라를 당연히 꿈의 나라까지 잘 인도했지. 자신의 행복을 찾은 제니와 로라는 모두 다 같이 꿈의 나라, 꿈의 무대에서 만났어. 그동안 잘 지냈니, 제니? 로라, 보고 싶었어. 여행은 어땠어? 제니와 로라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웃었지. 꿈의 나라에는 제니와 로라의 웃음소리 말고도 자신의 행복과
꿈을 찾은 여행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 제니와 로라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꿈의 나라로 가기 위한 여행을 해. 제니와 로라처럼 가고 싶은 길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만족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꿈의 나라에 이르게 돼. 가장 중요한 건 조바심 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천천히 걷는 거야. 곧 여행을 떠날 너에게, 여행을 하고 있을 너에게, 꿈의 나라 근처에 다다른 너에게, 여행 안내자 나 린다가 늘 응원할게. 우리 꼭 꿈의 나라에서 만나자.